웨딩 놀이터 주인장 국지원 플래너입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웨딩드레스는 어떤 드레스일까? 나에게 어울리는 웨딩드레스는 어떤 드레스일까? 나를 더욱 예쁘게 표현해줄 웨딩드레스는 어떤 드레스일까? 결혼 준비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 웨딩드레스. 특히나 결혼 정년기에 많은 분들이 결혼 준비를 하기에 주변 친구들이 비슷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때 친구들이 만났을 때 공통화제, 웨딩드레스 이야기를 나누면 엇, 신기한 웨딩드레스 용어에 사진으로 보면은 알겠는데 이야기로만은 하게 되면 아, 무슨 드레스 말하는 거지?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 또한 상담할 때 가장 주의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쓰는 용어이고 익숙하고 당연한 용어이지만 이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드리지 않으면 신부님, 신랑님들께서는 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가장 쉬운 말로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로 상담을 하려 해요. 드레스샵 가셨을 때도 신부님들께서 웨딩드레스 이야기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드레스샵 상담 실장님과 상담하실 수 있도록 웨딩드레스 용어를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웨딩드레스 이야기 나누실 때 좀 더 자신감 있는 대화 나누시길 바래요. 자, 드레스 탑 라인 돋보기. 자, 드레스 우리 탑 상체, 탑이라고 하면 이 상체 부분 디자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상체 부분의 디자인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자네, 말 그대로 넥선이 이 탑선이 일자예요. 목이 기시거나 얼굴이 기신 경우 V넥이라던가 하트넥처럼 넥선을 깊게 파는 것보다는 일자 탑으로 탑선을 잡아주면 유장선이 너무 길어 보이지 않고 얼굴도 조금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넥선이에요. 일자넥. 또 그림 그대로예요. 하트넥. 목이 짧으신 경우, 상체가 짧으신 경우, 일자넥의 경우 더 짧아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트넥으로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는 목선을 좀 더 길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신부님들께서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요. 오프숄더. 왜 가로선으로 팔뚝 뒤에 가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오프숄더라고 하는데요. 신부님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넥선이셔요. 팔뚝에 대한 부담감은 아무리 날씬한 신부님이라 하시더라도요.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팔뚝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고 쇄골이 오픈되기에 조금 더 날씬해 보여요. 하지만 어깨가 넓으신 분들이거나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오프숄더가 가로선이기에 몸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기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스퀘어네. 특별한 넥선이죠. 여성여성 하면서도 소녀소녀한 느낌이 있는 스퀘어넥. 근데요, 호불호가 있는 넥이에요. 마르고 여리여리한 분들이 입으면 스퀘어의 장점이 확 살아난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넥선은 보트넥. 단정한 느낌을 주는 보트넥인데요. 목이 짧으신 분들보다는 목이 기신 분들, 얼굴형이 기신 분들이 입으셨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이 한껏 산답니다. 보트넥의 경우 어깨를 잡아주는 형태이기에 팔이 부각이 될 수 있어요. 팔뚝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피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보트넥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넥인데요. 라운드넥이라고 약간 티셔츠처럼 라운드넥이 있거든요. 보트넥과 장단점이 비슷해요. 보트넥이 어울리시는 분이시라면 라운드넥도 잘 어울리실 거예요. 둘 다 단아한 점은 공통점인데 보트넥은 조금 더 세련미가 있고요. 라운드넥은 좀 더 단아미가 있어요. 자, V넥. V넥은 말 그대로 V,
V자로 생긴 넥선인데요. 얼굴이 둥근 형이신 분들의 경우 V넥을 입으시면 다이어트한 듯한 효과가 보여요. 많은 신부님들께서 목이 짧아서 걱정이에요를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V넥의 경우 가장 목이 길어 보이는 넥선이랍니다. 대신 V넥 또한 어깨를 잡아주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따라서 팔뚝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기에 디자인에 따라 팔뚝이 날씬해졌다가 두꺼워졌다가 변신을 해요. 자, 요거는 시스루 넥이라고, 시스루 넥의 경우도 호불호가 많이 있어요. 시스루를 눈에 많이 거슬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한다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시스루가 좋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 하객들이 멀리서 보시기에 시스루는 잘 보이지 않는답니다. 딱 탑으로 들어가면 신부님들이 겨드랑이가 보이거나 내려갈까봐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요렇게 시스루가 넥을 잡아주는 경우 내려가지도 않고 안정감도 있고 시스루 위에다가 디자인들을 얹을 수가 있어서 탑의 장점과 어깨를 잡아주는 디자인들의 장점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이 크신 분들의 경우 탑은 너무 내려갈 수가 있어서 어깨를 잡아주는 시스루가 있는 디자인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안전하세요. 자, 하이넥, 목 위로 올라오는 넥선인데요. 목이 짧은 분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평소에 목폴라를 겨울에 많이 입는 분들은 하이넥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얼굴이 작고 목이 기시고 선이 이쁘신 분들은 아무나 소화하지 못하는 하이넥을 입으시면 특별함이 빛나실 거예요. 단 여름에는 땀띠 나요. 가을, 겨울에 추천드립니다. 요번에는요, 앞에 부분 수업에서는 상체 라인의 디자인을 이야기했다면 요번에는 치마 라인, 스커트 라인을 우리가 한번 봐볼 거예요. 스커트 라인 돋보기. 자, 벨 라인. 벨라인은 말 그대로 종 모양이에요. 마음속에 소녀의 꿈이 있는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드레스 라인이에요. 만화 속에 등장하는 공주님들이 많이 입으시는 드레스 라인, 벨라인. 허리선이 강조하고요. 허리선부터 발끝까지 볼륨감이 가득한 웨딩드레스예요. 작고 왜소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키가 크신 분들의 경우 사실 예쁘긴 예쁠 텐데 뭔가 큰 공주님 같아 보여서 우리 왜 결혼식 끝나고 나면 친구들 쭉 서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그럴 때 원판 사진이라고 하는데 원판 사진 찍을 때 신부님이 엄청 거대해 보이실 수 있으세요. 로망이신 경우 촬영 때 벨라인을 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요번에 보시는 A라인의 경우도 풍성 라인에 속해요. 머메이드 라인을 입기에는 라인이 드러나는 게 좀 불편하시고 벨라인을 입자니 너무 거대해 보인다거나 신랑님과 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구두를 또 오픈 거 신지 못하셔서 너무 짜리몽땅해 보인다거나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런 경우 A라인이 훨씬 자연스럽고 예쁘실 거예요. 체형 보정에 효과가 있어서 드레스 라인 중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라인이고 호불호가 없는 드레스 라인이랍니다. 자, 지금 벨라인이랑 A라인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시면요. 벨라인이 조금 더 빵 터져요. 그리고 벨라인은 대부분들 허리, 조금 허리선이 좀 더 위치가 높고요. A라인의 경우는 허리선 위치가 조금 더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 그림으로는 그렇게까지는 티가 안 나는데 일단은 허리에서부터 퍼지는 거, 조금 더 폭이 넓은 거를 벨라인, 조금 더 차분하게 풍성한 거를 A라인이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요, 슬림 라인인 머메이드 라인. 선택받은 신부님들만 입으실 수 있는 특별한 라인이죠. 머메이드 라인. 키가 있으신 신부님들께서 입으시면 장점이 잘 사는 라인이에요. 키가 작으신 신부님들 중에도요, 비율이 좋으시고 또 신부님과 신랑님 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높은 웨딩 슈즈를 신으시면 되기에 추천드려요. 단 신부님 신랑님 키 차이가 거의 없으신데 신부님이 작으신 경우 머메이드 라인을 추천 안 드려요. 웨딩홀이 높고 커지기 때문에 주인공의 느낌이 아닌 왜소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으셔요.
또한 키가 크시긴 하지만 허리가 너무 기신 요롱이신 분님이신 경우 A라인이 더 예쁘실 거예요. 자, 요 세 라인들 한 번에 드레스 라인을 보여드릴게요. 빵 퍼지는 벨라인, 적당하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A라인, 바디라인이 예쁘게 표현되는 슬림한 머메이드 라인. 큰 틀로는 요렇게 세 개의 라인으로 표현을 하고요. 더 작게 들어가면 뭐 세미 A라인이라던가 핏앤플레어 라인이라던가 등등 좀 더 세분화될 수 있지만 요 정도의 큰 틀만 생각하시면 직접 드레스 입으러 가보시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전문가와 라인을 들어가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웨딩드레스의 세계 너무 신기하고 다양하죠? 요 정도만 예습해 놓으셔도요 충분해서 이제 웨딩드레스 사진 보시면 아 이게 그 라인이구나 전보다 더 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드레스 투어 때 다양하게 입어보시면 되고요. 그 후 촬영 드레스 고르러 또 한 번 방문하실 거고요. 라인별로 소재별로 다양하게 선택해서 촬영하신 후 웨딩 사진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땐 나 혼자 예쁜 거가 아닌 남자친구와 둘이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예쁜 두 분만의 밸런스가 눈에 보일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라인과 선호하는 소재감, 더 날씬해 보이는 넥선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다시 한번 드레스를 보러 결혼식 3주 전쯤 한 번 더 갈 거랍니다. 함께 오신 어머님들께서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으셔요. 옛날 어머님들 시절에는 드레스샵 장롱 열어서 거기 걸린 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결혼식을 했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여자들이 이렇게 드레스들을 다양하게 샵별로 경험도 하고 본인이 좋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도 많아져서 부러우시다고요. 나에게 어울리는 드레스 찾기 어렵지 않아요. 한 번에 확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나에게 어울리는 웨딩드레스를 찾는 과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조금 더 순간들을 즐겨주세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요. 내가 입었던 드레스, 물건 등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요. 순간들의 추억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준비하는 모든 순간들이 행복으로 기억되셨음 좋겠어요. 다음 웨딩 수업은요. 웨딩 드레스 궁금하신 것들 어디에 물어보고 싶은데 물을 곳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웨딩 드레스 Q&A를 준비하려고 해요. 오늘도 끝까지 웨딩 수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늘 신부님, 신랑님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이벤트입니다.